기업. 세르베드 아니. 그다음에 노란 설탕 두 개. 설탕은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액 캔 좀 확인해 볼게요. 원액 캔 1조 퀸슬랜더 골드 그리고 심코라는 홉. 은박색 은박 그 은색의 봉지의 겉면에 있는 홉의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좀 향을 강하게 넣으려고 홉을 같이 넣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심코홉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홍색 효모가 있으셔야 돼요. 있죠? 그다음에 2조 IPA 캔, 그다음에 시트라 홉. 그다음에 역시 분홍색 효모 있어야 돼요. 분홍색 효모는 US05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효모 이름이 US05예요. 그다음에 3조는 골든 쉬프 윗비어. 맞죠? 그리고 3조만 효모가 달라요. 연보라색 WB06이라는 효모. 맞나요? 맞죠? 그리고 3조는 홉이 없어요. 그리고 4조 멕시칸 세르베자 캔 챙기셨고, 그 다음에 홉은 센테니얼이라는 홉 챙기 맞죠? 그리고 핑크색 효모 US05에 있어야 됩니다. 5조 스탕만드라우트 맞죠? 그리고 모자익이라는 홉이 있어야 되고요. 모자익 있죠? 그리고 US05 핑크색. 오케이, 됐습니다. 6조 자츠 필스너. 네, 자츠 필스너 캔 자츠라는 홉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SAAZ 그 다음에 핑크색 US골드 야 US05. 네, 제가 저번 주 여러분들이 비중을 잰 초기 비중 제가 사진 보고 쭉 적어놨고요. 오늘도 쭉 적으셔야 돼요. 오늘은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적게 만들 거거든요. 저번 주에 저희가 20리터 만들었죠? 오늘은 18리터만 만들 거예요. 오늘은 맥주를 저번 주랑 똑같이 만드는 방법은 동일해요. 만드는 방법은 동일한데 재료를 조금 더 좋은 걸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효모, 홉 추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병입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만든 맥주가 아마 오늘 발효가 다 끝나 있을 거예요. 별 이상이 없으면. 병입을 해야 되고 또 맥주 시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론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간단한 팁 정도만. 자 오늘은 원액 캔으로 맥주를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같은 원액 캔으로 저희가 동시에 비교해서 같이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선은 보당.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리는 게 이게 1.7kg짜리 그냥 일반 캔이에요. 3.4kg짜리 프리미엄 캔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로 20리터 맥주를 만들 수 있는데 단점은 도수가 안 나와요. 2점 몇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설탕 1kg를 집어넣어서 보당을 했어요. 네. 요거 하나로는 당이 부족해서 보당을 했습니다. 요 보당을 할 때 저희는 설탕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노란색 분말 같은 걸 집어넣을 거예요. 요거 이따가 저번 주에 설탕처럼 동일하게 뜨거운 물에 발효조 안에 넣고 주걱으로 녹일 건데 한 꼬집씩 이렇게 드셔보세요. 가루 식혜 맛이 날 겁니다. 식혜 맛이랑 똑같아요. 예. 식혜를 만든 다음에 뭐 식혜 비슷한 걸 만든 다음에 걔를 고압으로 쏴가지고 건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리에서 얻어낸 보리설탕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즙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걸 넣을 거고요. 그래서 보당할 때는 항상 메가 추출물 쓰시는 게 좋아요. 저번 주에는 그냥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었고 오늘은 그래도 완전히 맥주 그러니까 맥주를 만드는 순수한 재료에서만 뽑아낸 것들을 보조적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있고 이게 오늘 우리가 쓰는 형태고요. DM이라고 불러요.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 해서 가루 몰트 액기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이라고 불러요. 리퀴드 액상형이라는 뜻이고요. 요거 그냥 똑같아요. 요건 가루 형태고 요거는 부으면 쓴맛이 없는 조청 맛이 나요. 요거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LM이는 LM인데 조금 특수한 LM이. 그래서 뭐 시커먼 맛을 같이 갖고 있다던가 뭐 더 진한 카라멜 맛을 갖고 있다던가 요런 LM이들 쓸 수 있습니다. 항상 보당은 메가 추출물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효모를 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요 캔을 뚜껑을 딱 따보면 뚜껑에 이게 붙어 있었죠. 이게 번들 효모라 그래서 그냥 기본 효모예요. 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버릴 거예요. 버리고
여러분들 별도로 나눠드린 핑크색 연보라색 그 효모를 쓰도록 할 겁니다. 효모는 이제 좀 조금 좋은 효모의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건조 효모 중에서도 좀 좋은 건조 효모, 그다음에 이제 액상 효모 이렇게 써요. 저희 양조장들이나 이제 거의 모든 양조장들은 액상 효모 쓰고요. 말 그대로 이제 뿌연 배지밀 같이 생긴 액체가 와요. 주문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우리 홈브루 샵에서도 국내에서도 팝니다. 저희가 그걸로 맥주를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그 전체 국물 때는. 근데 어쨌든 요 건조 효모 중에서도 레벨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쓰실 것들은 건조 효모 중에서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상업 양조장에서도 이 효모를 벌크로 사다가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좋은 효모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더 종류가 세분화하면 뒤에 것까지 있겠지만 오늘 쓸 건 다섯 개조는 요걸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3조 윗비어만 요거 쓰실 거예요. 대략적인 특징 볼게요. 요거는 이제 US라고 붙어 있으니까 그냥 딱 봐도 미국식 맥주 만드는 효모인데 US05 미국식 효모고요. 뭐 페일엘, IPA 둥둥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특징은 에스테르가 적어요. 그러니까 발효하면서 자기가 발효향을 별로 안 남겨요. 깔끔하게 알코올만 딱 만들어주고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산 향이 강조된 맥주들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효모 향이 막 강하면 호평이랑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깔끔하게 도와주면 딱 깨끗하게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발효력이 좋아서 도수 높은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효모는 오늘 우리가 쓰진 않지만 S04라고 하는 효모는 영국식 맥주 효모예요. 영국식 포터, 영국식 스타우트, 영국식 페일에일 이런 두루두루 쓸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대표적으로 뽑아온 거예요. 그 다음 3조가 쓰실 거. 요거 되게 좋은 효모고요. 요거는 독일식 밀맥주 전용 효모예요. 요 효모를 쓰게 되면 실제로 이제 좋은 잘 익은 바나나 향이 맥주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맥주는 요 효모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맥주 만들 때 쓰는 보편적인 효모라 그래서 T58이라고 부릅니다. 이 효모의 특징은 발효력이 좋고요. 그다음에 에스테르가 좀 화학적인 에스테르, 뭐 스파이시, 페놀, 약한 바나나 향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독특한 벨기에 캐릭터를 완성시켜주는 맥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수업 때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가지 정도 크게 이 포멘티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효모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 쓰시면 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 뒤에 제가 별도로 해놓은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돼요. 교재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거의 이 네 가지 특성, 넷 중에 하나의 특성을 따르되 조금 더 그 특수하게, 조금 더 어떤 상황에 잘 맞게 설계된 효모이기 때문에 이 네 개 쓰시다가 맥주를 내가 좀 이 네 개는 사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맥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쓰다가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간장으로 요리하다가 어떨 때는 굴소스도 쓰고 싶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효모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효모 선택할 때 큰 원칙은 되게 쉬워요. 해당 국가의 원산지 효모를 쓰시면 돼요. 내가 미국 맥주 만들 거면 미국 효모 쓰시면 되고요. 독일 맥주 만들 거면 독일 효모 쓰시면 되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간단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수업 때 저런 당연한 얘기를 해. 이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효모 선택할 때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 맥주가 원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아로마 위주, 홉,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비가이라는 생선 그려져 있던 맥주를 기억해 보시면 자몽 같은 시트러스 향이 팡 터지죠. 그런 화사한 향 중심의 맥주는 에스테르가 잘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에스테르가 잘 없는 거, 중성적인 애들. 효모 혼자 단독으로 띄워주기 위해서 다른 향들은 좀 잘 안 나는 애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맥주나 그 다음에 독일식 바이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효모의 발효향으로 먹는 맥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주들 경우에는 에스테르가 되게 많이 나오는 효모를 쓰게 돼요. 그리고 맥주가 어떤 맥주는 되게 드라이해야 되는 맥주가 있죠. 단맛 없이 깔끔하게 거의 발효가 돼야 되는 맥주들은 효모 중에서도 발효력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당연히 발효력이 좋은 녀석을 써야 더 많은 당을 잡아먹고 맥주를 더 드라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그 기타 등등 팁인데요. 소독 일단 철저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액 캔 만들 때 팁입니다. 이 팁은 정량보다 1리터 적게 양조하시는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왕 만드는데 맛이 더 진해지겠죠. 같은 원액 캔에 양을 적게 만들면 조금 더 진하고 맛이 풍성해지겠죠. 원래 정량은 요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정량은 우리 원액 캔 저 한 캔으로는 맥주를 23리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23리터를 만들어 보면 비중이 1.042 뭐 이렇게 1.04 초반대가 아니라 1.038 이렇게 너무 낮아요. 맥주가 3.8도, 4.1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도 보통 이제 그냥 만들 때도 20리터 만들고요. 보편적으로 20리터 만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만들고 싶으면 정량을 18리터나 19리터로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18리터의 맥주를 만들 겁니다. 저 눈금에 18리터가 될 때까지 물을 부을 거예요. 맹물을 부을 거예요. 저번 주에 20리터까지 부으셨죠? 그래서 조금 더 비중이 저번 주보다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발효 온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같은 계절에는 별도로 발효 온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보일러 아직도 떼시는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보일러를 너무 많이 떼는 집은 안 좋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서늘한 그냥 방 있죠. 다용도실이나 이런 데 있죠. 거기에 요새 날씨에는 발효하면 딱 좋습니다. 그다음에 발효 종료하고 병입을 보통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처음에 맥주 만들 때 빨리 병입해서 먹어보고 싶잖아요. 처음 만들어 보니까. 근데 이제 에어락이 원래 뽀글뽀글뽀글 거리다가 집에서 만들어 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효모 뿌리고 출근하고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딱 와보면 너무 반갑게도 얘가 막 뽀글뽀글 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 보면 기분 되게 좋아요. 집에 술 냄새 막 진동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엄마한테 욕 먹습니다. 하다하다 술을 만들어 먹네요. 그래서 빨리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병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많은 효모가 맥주 안에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맥주의 품질 자체, 맥주가 탁하고 좀 텁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락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뽀글뽀글거리는 현상이 멈춰도 미세하게 바르는 후발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발효가 끝나고 병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대략 한 7일에서 한 12일 정도 걸려요. 에어락 반응은 한 4-5일이면 멈출 때도 있어요. 그래서 4-5일 만에 병입을 하면 조금 빨리 하시는 게 됩니다. 발효조 들고 다닐 때 에어락이 꽂혀 있는 상태로 막 옮기잖아요. 막 이렇게 막 출렁출렁 거리게 되면 에어락 안에 있는 물이 요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병입 시기 판단은 아까 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발효 에어락 반응이 멈추고도 2-3일 정도 더 두고 그 다음에 비중 체크를 해서 비중이 2-3일간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발효가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때 병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하룻밤 넣어놓으면 차가워지겠죠. 마실 수는 있는데 넣어놓고 일주일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차가워지면 하단으로 애들이 단단하게 침전하거든요. 그래서 맥주가 좀 더 안정화가 잘 돼요. 다음에 시음 온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맥주 기껏 맛있게 잘 만들어 놓고 너무 얼음장같이 차갑게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래서 뭐 보통 만든 맥주 같은 경우에는 꺼내서 뭐 한 5분 정도 뒀다가 드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실습 진행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아, 효모 가격이요? 네네. 이거 같이 좀 보죠. 우리나라에서 재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적어도 보이시죠? 오늘 재료는 다 비어스쿨에서 산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이트마다 약간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비어스쿨은 좀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사이트예요. 주로 원액캔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효모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비어스쿨. 네, 오늘 쓰는 건 다 여기서 구매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울 홈브루즈 주문이랑 스크래프트 브루어를 좀 섞을 거예요. 저 서울 홈브루랑 크래프트 브루어는 전체 곡물 작업하기 조금 더 적합합니다. 다양한 양조 도구들도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다양한 몰트, 그다음 액상 효모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비기닝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다가 좀 맥주 좀 만들다 보면 이 두 사이트로 조금 이동하게 돼요.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여기 이제 맥주 원액 보면 일반 원액이랑 프리미엄 원액이 있는데 저희는 일반 원액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캔들 제가 6개 고른 거예요. 6가지 종류. 그 다음에 서울 여기는 몰트 종류도 좀 다양하고요. 이런 식으로 몰트들을 팔아요. 이거 효모, 드라이 효모, 액상 효모 있는데 드라이 효모 가격 궁금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여긴 드라이 효모 종류도 되게 많아요. 네, 하나에 5,000원짜리 효모네. 우리가 캔 속에서 이제 버린다고 하셨죠? 쟤는 그냥 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효모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캔 가격이 얼마였더라? 그런가요? 네, 35,000원에 효모값이 포함이어서 500원 하겠죠. 네, 모르겠어요. 따로 안 팔아요 얘네. 그냥 캔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액상 효모 중에 좀 비싼 거는 12,000원짜리도 해요. 저는 양조할 때 홈브루잉 할 때 12,000원짜리 액상 효모 주로 썼어요. 왜냐면 종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5,000원이면 뭐 한 끼 식사보단 좀 덜 한 돈인데 요 정도 투자하면 맥주 그래도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실습할까요? 네, 그럼 실습하기 전에 그래도 저번 주에 처음 해보셨으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다시 순서를 말씀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잘 하신 다음에 실습을 조별로 진행하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리겠습니다. 원액캔은 당연히 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독 철저하게 하시고 제가 이번 주까지만 한 번 더 발효조안의 물꼭지 결합 상태를 확인할게요. 새는지 안 새는지는 여러분들이 물 담아서 체크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저 안에 이제 물이 이제 끓어요. 지금 불을 제가 수업하느라 약하게 해놨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돌아가셔서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확인하시고 안 끓으면 불을 지금 제가 줄여놨거든요. 키우셔서 빨리 끓게 해주시고요. 이제 끓으면 다시 일로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액캔 따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 지금 소독도 다 돼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소독이 안 된 곳에 맥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소독하시고 갖고 오셔서 원액캔 부으시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물 중에서 8리터를 데우긴 했지만 저희가 4리터만 쓸게요. 4리터만 써서 일단 4리터 써서 원액캔 녹이고 그다음에 요 노란색 그 메가설탕 DME를 드라이몰트를 다 넣고 잘 녹일 겁니다. 제가 녹고 확인하는 방법 저번에 보여드렸죠. 비우려서 직접 보시면 돼요. 바닥에 있는 애들 다 안 녹았을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조마다 저기 있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생수를 갖고 오셔서 요 수면에 18리터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실 때 핸드폰 후레쉬 켜서 안쪽에서 비추면 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리터까지 한 번에 만들지 마시고요. 한 15리터까지만 만들어 보고 온도 체크해서 오늘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만드는 거예요. 18도에서 20도 사이에 18리터 맥주 원액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게끔 18리터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저 찬물을 부어보시고 한 15리터까지만 부어보시고 온도를 가늠해 보신 다음에 너무 뜨거워 그럼 그냥 찬물 다 나머지 넣으시고요. 너무 차가워 그럼 뜨거운 물로 보충하셔서 18도에서 20리터
18도에서 20도에 18리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 물을 절반만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14성이 있는 플라스틱이어서 괜찮아요. 18도에서 20리터, 18리터 다 만든 조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효모랑 홈 넣을 겁니다. 조당 물은 6개에서 7개 필요하실 겁니다. 6개에서 7개. 네네. 자, 물 끓는 조는 바로 가져가서 진행해 주세요. 지금 거의 모든 조 다 물 다 끓고 있어요. 물 다 가져가 주세요. 아, 이거 온도계는 안 맞아요. 센서가 물에 안 닿아요. 뜨겁죠? 자, 소독약 많이 뿌리시고, 소독약. 아, 요 정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효모는 넣으시면 안 돼요. 내려놓고 그냥 효모랑 홉은 제일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원에 캔 안에도 뜨거운 물 넣어서 다 녹여주세요. 드라이 몰트는 끈적하기 때문에 다 부으셨으면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주세요. 자, 효모랑 홉은 제가 별도로 얘기할 때까지 넣지 마세요. 온도 맞춰서 18리터까지 한 다음에 저 불러주세요. 네? 그건 넣지 마세요. 네. 자, 온도계도 소독해서 담궈야 됩니다. 온도계로 온도 잴 때 소독된 온도계로 재셔야 돼요.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 싶으시면 뜨거운 물로 보충하셔야 돼요.
자, 완성된 조는 손 들고 저 불러주세요. 네. 온도 맞아요? 온도 몇 도예요? 20도요. 요만큼 부어주시고, 요만큼 50. 네,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따서 넣고 뚜껑 닫고 에어라. 비중 재서 오늘 비중은 저 책상에 적어주시면 돼요. 아, 요 칠판에다가. 또 다 되신 줄 어디 계세요? 그쵸, 온도는 이제 됐으니까. 네. 네. 여기, 여기 50mm 끝선까지 물꼭지로 워트, 이거 메가칩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둘 다 넣고 뚜껑 닫고 에어락 설치까지. 이거 먼저 받고요? 네, 먼저 받고요. 50리터? 50? 그 다음에 초기 비중이 나오겠죠? 초기 비중 측정하신 다음에 칠판에 적어주세요. 이거 아 많다, 50만원 그랬더니 그 거품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 18 좀 넘네요. 상관없습니다. 거품 때문에 그래요? 딱 어떻게 보네요? 네. 안에서 비춰봤을 때는 네. 그 실린더 어디죠? 콥을 넣을 때 그냥 넣지 마시고요. 콥 넣을 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 초록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토끼똥같이 생겼는데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넣어보세요. 걔 오늘 아마 처음 보실 걸 거예요, 콥을. 그리고 3조는 콥이 없다 보니까 3조는 옆에 조 콥 넣을 때 가서 구경하시면서 같이 냄새 좀 맡아보세요. 22도예요? 조금 높긴 한데 더 넣으면 싱거워지니까 들고 보셔도 될 걸 같아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네 여기도 뭐라고요? 네 보시면 실린더 비중 재시고 콥이랑 소모 넣으시고 뚜껑 닫고 에어락 설치까지 그냥 그대로 뿌리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공지 열어 안 하는 거예요? 뚜껑 닫고 에어락 설치 초기 비중 칠판에 적어주세요. 몇 도예요? 약간 넘어요? 초기 비중 칠판에 적어주시고 콥이랑 효모 넣고 뚜껑 닫고 에어락 설치까지 해주시고 실습도구 정리 좀 해주세요. 다 끝난 조는 테이블 닦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발효조는 저 뒤에 턱에다 좀 올려놓겠습니다. 저 뒤에 테이블에 올려놓을게요. 변출지에다가 조 이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발효조 올려놔주세요. 앉아요. 다 되신 조는 자리 정리 좀 하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비중 재는 게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저 불러주세요. 거품 때문에. 46 제가 볼게요. 얘가 좀 잘. 2, 4, 6, 46. 부으면 안 돼요? 부으셔도 돼요. 네네. 부으셔도 돼요. 자, 오늘 쓴 스테인리스 통도 정리해서 놔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잠깐 뒤에 할 거 안내하고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병입도 맥주 만드는 것만큼이나 되게 중요해요. 병입 단계를 잘못하게 되면 맥주 잘 만들어봐요. 폭주고기 때문에. 자, 병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병입할 때 당연히 비중을 재야 돼요. 비중을. 종료 비중을 잽니다. 종료 비중을. 지금 네, FG를 잴 거예요. 파이널 그래비티를 잴 거예요. 지금 오늘 잰 것들은 오늘 잰 비중 뭐예요? 오지. 초기 비중이라고도 부르죠. 걔는 비교적 물에 좀 높이 둥둥 뜨죠. 요 정도로 뜨죠. 근데 당이 점점 없어지면서 얘가 쓱 가라앉아요. 그래서 깊숙이 물 깊숙이 가라앉습니다. 처음에 비중을 재실 때 아이고 뭐 보나마나 발효가 됐을 텐데 그래도 비중을 재고 해야 되고요. 대략 한 1.010 언저리에서 맥주가 왔다 갔다 하면 병입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단계 에어락을 뽑고요. 에어락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뚜껑 있죠, 뚜껑. 뚜껑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여기 2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병행을 할 때 발효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저쪽에서 시범 보여드리느라 들고 왔는데 하여튼 최대한 조심스럽게 들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발효가 끝나면 효모가 활동하다가 하단으로 쭉 가라앉아요. 병임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갯벌의 머드같이 베지밀색 진흙 같은 게 바닥에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움직이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시범 보이는 그대로를 발효실 안에서 들어가서 진행하시되 발효조를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요거 안 움직인 상태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에어라 뽑고 두 번째는 발효조 뚜껑을 엽니다. 여는 방법은 손가락 거리에 손가락 잡으시고 요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잘못하시면 이거 뚜껑 딸 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최대한 안 움직이게 열렸죠? 완전히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걸쳐만 놓을 겁니다. 이렇게 뚜껑 열고 하시면 이제 안 좋은 거 들어가니까요. 열어 걸쳐만 놓고요. 비중을 잴 거예요. 첫 번째로 따르는 것들은 좀 탁해요. 그 효모 혼탁한 것들이 요 물꼭지 주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건 되게 탁할 겁니다. 어려요. 네, 두 번째 정도 되면은 이제 맑아져 있죠. 비중 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코올이 있어요. 먹으면 취해요. 훅 가라앉죠? 자, 하나. 1.005에요. 1.005. 2조 기억하세요. 2조의 FG는 1.005입니다. 네네네. 1.005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4월 17판에 보면 4월 17일 해서 뭐 2조 같은 경우에 1.045라고 적혀 있죠. 여기 가로치고 오늘 잰 비중을 적어주시면 돼요. 2조는 1.005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 교재에 도수 재는 공식 있죠. 그거 가지고 도수까지 재셔서 옆에다가 도수 표기까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입할 준비는 완료됐고요.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모든 조가 거의 완료됐을 거예요. 자, 병입할 때 설탕이 필요해요. 설탕. 5g짜리 스틱 설탕입니다. 그리고 병의 규격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병이 작으면 작을수록 엄청 귀찮겠죠? 여러 개 해야 되니까. 1L짜리 쓸 거예요. 1000cc입니다. 그 다음에 요 뚜껑. 요 뚜껑. 저 발효실 안에 다 있어요. 하시는 방법은 여러 명이 같이 하실 거니까 역할을 분담하셔서 한 분은 요거 설탕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봉지 설탕. 이거 5g이에요. 그냥 재실 필요도 없이 따가지고 그대로 다 넣으시면 돼요. 따서 한 분은 계속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설탕의 역할은 요 맥주가 김빠진 맥주를 다시 탄산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설탕 먹고 또 발효를 하겠죠. 효모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뚜껑이 닫혀있으니까 탄산이 어디 갈 데가 없겠죠. 요 안에서 탄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설탕을 먹고 도수가 0.3도 정도 올라가요. 해주시고 나머지 분은 이거 받으실 때 직각으로 세워서 이렇게 바닥을 때리듯이 받으면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기울여서 자, 어디까지 받느냐? 여기 보면 병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좁아지죠? 네, 좁아지는 데까지 받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이제 뚜껑을 닫을 건데 그냥 닫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공기가 차 있죠? 공기가 차 있죠? 눌러서 빼고요. 여기 나올랑 말랑할 때까지 눌러주시고 닫는 방법은 그냥 누르면서 돌리시면 돼요. 꽉 닫아주시면 이거 어설프게 닫으면 탄산이 다 날아가서 어떤 종은 김빠진 맥주 됩니다. 그래서 꽉 닫아주시고 밑에 설탕이 가라앉아 있겠죠? 뒤집어서 흔들면 다시 부풀어요. 다시 빵빵해졌죠? 네. 요 상태로 저희가 저 발효실 안에서 다시 2주 동안 둘 거예요. 2주 동안 두고 1주일 안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시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실 때 한 분은 설탕 넣어서 계속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요 뚜껑에다가 오늘 병입한 날짜 4월 24일
다음에 2조 맥주 이름 IPA 이렇게 적어서 그 발효조 옆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쭉 줄 세워서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에어락을 뽑고요. 에어락을 뽑아요. 다음에 실린더로 비중을 재기 위해서 맥주를 따르는데 첫 번째 따르는 맥주는 되게 혼탁합니다. 따라서 버리시고 두 번째 걸로 종료 비중을 재주세요. 그래서 칠판에 가로치고 적어주시고 도수까지 계산해서 적어주세요. 다음에 역할 분담을 하셔서 한 분은 계속 받으시고 한 분은 설탕을 계속 넣어주시고 한 분은 뚜껑에다가 네임펜으로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네임펜 달라고 하셔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나오는 이게 지금 몇 병까지 나올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20리터를 만들었어요. 저번 주에. 그죠? 이게 1리터짜리입니다. 몇 개 나올까요? 20개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효모가 이 안에서 증식을 하고요. 소위 말하면 술찌꺼기들이 생겨요. 그런 것 때문에 20리터가 다 나오지는 않고요. 대략 한 18리터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병 정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더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예, 17병 정도 조마다 나온다고 하니까요. 설탕을 넣으실 때 설탕 이미 뜯으면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 15병까지만 준비를 해주세요. 15병까지만. 그래서 이제 15병까지 받은 다음에는 여기 안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맥주랑 포모층이랑 딱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울여서 막판에 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울이신 다음에, 기울였다가 다시 눕히시면 안 돼요. 효모가 다 뜹니다. 기울인 상태에서 이제 그때는 설탕을 하나씩만 추가해서. 20개 준비해놨다가 17개 나오면 페트병 3개랑 설탕 3개 버려야 되니까 보면서 설탕 넣으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이 종료 비중을 쟀을 때 1.018 아래로 안 내려간 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병입하지 마시고. 지금 발효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다 보면 맥주랑 효모층이 명확하게 분리된 게 눈에 보여요. 예. 효모가 딸려 나오기 전까지 받으시면 돼요. 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페트병이랑 뚜껑 저 안에 있고요. 설탕은 저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15병은 무조건 나와요. 15개 설탕을 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에가 너무 지금 복잡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조는 정말 이거 최대한 안 흔들리고 저처럼 밖에 가져가 나갈 자신 있는 조는 밖에 가지고 나가서 하세요. 정말 잘 옮기셔야 돼요. 살살. 저번 주에 만든 거 병이상이야. 어, 나 못 보겠냐? 나도 헷갈린다. 가가지고 세운데에다 거품 좀 버리고 오시래요. 여기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데? 엄청 많이 기울여야 돼. 쏟아질 것 같아. 우리 이거 집 어디서 있어? 거품이 많으면 안 돼. 거기 안에 옛날 지난해 보내서. 그 집은 저기자 거품 하나 넣어. 주신 다음에. 처음에 내가 넣어서 왔는데 그 물건에 추가할 때. 아, 그 관장님이랑 그 가져왔어요. 이건가 보다. 이거 아닌데. 여기다 두시면 돼요. 병입한 건 두시면 돼요.
우리 있는데. 아, 그래 하나 더 해도 돼요. 하나 더 해도 돼요. 설탕 하나 있어요? 저거 넣어가지고 해. 설탕 가져. 아예. 네, 내가 안 볼게요. 이거 흔들려고 그러고 하나 더 나올 것 같아. 하나 더 나올 것 같아. 다 먹어봐요. 나올 것 같아. 아니 거품. 아 거품이요? 더 많이 나오고. 이게 더 많이 나오네. 거기까지만. 이거 다음에 줄까요? 그 맥주 마실 텐데 순서는 요거 킬캐니 먼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네스 드래프트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네스 오리지널 마시겠습니다. 자, 킬캐니를 따면 거품 부글부글 소리가 날 텐데 조금 기다렸다 따라주시면 돼요. 이거 맥주 따르면 색깔이 변할 겁니다. 킬캐니 드셔보세요. 따라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는 아이보리 색깔로 탁했다가 점점 거품층이 분리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탁했다가 지금 점점 이제 거품이 생기죠. 투명해지면서. 그리고 드실 때는 그게 다 층분리가 완전히 딱 되면 그때 시음하시면 됩니다. 냄새부터 맡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아일랜드식 레드에일입니다. 아이리쉬 레드에일. 탄산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약간 건과일 향도 나고요. 카라멜 느낌도 꽤 나고요. 바삭하게 구운 빵 테두리 같은 냄새도 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맥주 같아요. 이걸 밍밍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 맥주는 좋은 맥주는 무조건 맛이 세고 향이 화려해야지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 아일랜드에서 파생된 맥주는 딱 두 가지 있어요. 아일랜드식 레드에일, 다음에 아일랜드식 스타우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이리쉬 레드에일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 보고 계신 요 버전이 진짜 오리지널 아이리쉬 레드에일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저 질소 충진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 안에 달그락달그락 공이 있어요. 플라스틱 공이 들어있어요. 네, 기네스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위 같은 걸로 이 캔 잘 뜯어지거든요. 잘라서 보면 안에 탁구공 같이 생긴 작은 하얀색 공이 들어있어요. 그걸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기네스가 특허권을 갖고 있고요. 고맥주는 캔을 딱 개봉하는 순간 질소를 분사시키는 작용을 해서 우리 그 나이트로 커피 요새 많이 먹잖아요. 네, 질소를 쏘면 맥주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탄산은 좀 적고요. 네. 그래서 이 맥주는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마시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리쉬 레드에일은 색깔도 이제 굉장히 붉은 색깔, 마호가니 색깔이 딱 나죠. 도수는 캔 뒤에 서 있을걸요? 많이 안 높아요. 4.5도에서 5. 초반대. 그래요? 도수가 낮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네스 드래프트 드셔보실게요. 바로 따라주시면 돼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따라주세요. 얘도 맥주가 이제 검은색으로 완전히 변하면 드시면 돼요. 병 버전은 이 서징이 좀 적어요. 캔보다. 캔은 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아, 병은 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자, 기네스 당연히 스타우트니까 검은색이고요. 정식 명칭은 아이리쉬 드라이 스타우트입니다. 검은색 맥주니까 검은색 식재료에서 기인한 냄새와 맛들이 날 텐데 그런 것들 유추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연한 아메리카노야. 원두커피 향이 상당히 많이 나고요. 맛에서는 흑설탕 졸인 것 같은 맛도 좀 나고요.
좀 진하게 내린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전체적인 질감이 부드럽고 매끈하죠, 입안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탄산은 거의 없습니다. 병은 안 들어있어요. 네. 아니에요,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넣어놨어요. 옛날에는 제도 안에 있었어요, 병 안에. 근데 바뀌면서 병 안에 있는 유제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맥주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왜냐면 탄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김빠진 맥주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하는데 질소로 뭔가 추출한 액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어요. 조금 마시다 보면 되게 부드럽고 탄산 많은 맥주는 목도 따갑고 뭐 혀도 따갑고 그런 자극을 주는데 그런 맥주들은 되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죠. 기네스 오리지널도 한번 따라 보실까요? 얘는 탄산이 있습니다. 기네스 드래프트랑 오리지널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탄산이 맥주 맛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없어요. 구수하고요. 탄 맛도 많이 나고 네, 볶은 보리 자체의 맛이 나요. 정말 심플하게. 여기는 에스테르 거의 없는 맥주. 효모 발효 향은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느 정도 가기 전까지. 아니요, 아니요. 다 달라요, 효모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별 느낌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이제 강한 맥주 위주로 막 찾아 먹어요. 이제 맥주 먹기 딱 시작하면 막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쓰고 향 더 강하고 막 과일향 터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이렇게 편안한 맥주로 돌아오는 그런 때도 있고요. 이게 좀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다시 막 쓰고 호비 터지는 맥주가 땡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아무 맛 안 나는 맥주들이 좋기도 하는데 주 아이리쉬 맥주들은 전반적으로 특징이 이렇게 강렬하지 않고요. 쓴맛도 적고 그다음에 좀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맛도 그렇게 많이 세지 않고 아로마가 뭐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래 이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편안한 사람과 편안한 시간에 편하게 여러 잔 마실 때 대화하면서 마시기 좋은 술입니다. 그리고 잘 느끼다 보면 그 풍미들이 좀 이렇게 섬세해요. 이렇게 막 뭘 많이 넣은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면서 섬세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맥주는 세 가지 드셨고요. 다음 주에 준비해 주셔야 될 맥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맥주 먹을 건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못 구하실까 봐. 자, 요 세 가지. 스컬핀 IPA.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앰버. 퀸스에일. 퀸스에일은 하이트진로에서 나온 겁니다. 500캔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퀸스에일은 뭐 구하실 수 있을 텐데 스컬핀이랑 캘리포니아 앰버가 좀 고민이 돼요. 이 부분이. 자, 앞에 좀 봐 주세요. 자, 얘기 그만하시고요. 다음 주 안내할게요. 자, 다음 주는 4시간 수업이에요. 이제 계속 우리 3시간 했죠? 7시에서 10시까지. 다음 주에는 4시간 수업인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느냐. 예, 원래대로 7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느냐.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6시... 제가 1기하고 2기는 다 6시부터 10시까지 했어요. 근데 앞에는 그냥 준비하는 거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 6시 반쯤 이제 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뒤에 이제 이론 자체 듣는 건 문제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앞에는 어차피 이제 물 끓이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1시간 동안 메가즙을 펄펄 끓여야 돼요. 60분 동안 끓여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6시에서 10시를 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고요. 제가 최대한 중요한 내용은 한 6시 한 40분 언저리쯤에서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칼퇴근 하셔서 악셀레이터를 열심히 밟으셔가지고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 간단히 안내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번 주랑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인스턴트 라면 끓인 거예요. 봉지 열어서 그냥 물 넣고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오늘 한 거는 거기에 이제 대파도 좀 추가하고 계란도 하나 풀고 이런 거 한 거예요. 저번 주에는 봉지 그대로 그냥 끓였습니다. 네. 다음 주는 육수를 뽑을 겁니다. 육수를 뽑을 거예요. 자, 육수를 뽑는데 원액캔을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액캔을 써서 이제 물에 녹이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에 쓰는 원액캔은 그 쓴맛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호핑이 돼 있지 않습니다. 홉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홉을 넣고 한 시간 동안 끓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원액캔에서는 이제 특수곡물이라고 해서 뭐 카라멜이라든지 뭐 검은색 시커멓게 태운 보리라든지 이런 보리들을 삼배천에 넣고 우려내서 맛을 추출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워트를 만든 메가즙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레시피에 맞게 홈 넣고 효모 넣고 이제 끓이고 이제 식힌 다음에 효모 넣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만드는 건 조금 더 귀찮아요. 일단 한 시간 동안 끓여야 되고요. 한 시간 동안 끓였으면 이제 칠러라고 하는 도구, 혹시 저 뒤에 보이세요? 돼지꼬리 같이 말려 올라가 있는 쇠기구, 스테인리스 보이시죠? 예. 저게 칠러라고 하는 건데 빨리 냉각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걸 넣고 우리 에일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인 18도에서 20도 사이까지 펄펄 끓인 워트를 냉각시킬 겁니다. 저 수돗물 틀어가지고요. 찬 수돗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원리고요. 그렇게 해서 식히는데도 지금 사실 한겨울에는 수돗물이 워낙 차가워서 금방 식어요. 근데 지금 벌써 온도가 조금 미지근할 때여서 식히는 데만 30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힌 다음에 효모 뿌리고 비중 재고 효모 뿌리고 뚜껑 닫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미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빨리 해주셔야 다음 주에 제대로 끝날 수 있어요. 네. 14리터의 물을 받아주세요. 저 스테인리스 통에. 그리고 불을 올리고요. 14리터를 몇 도로 만들어주시냐면 70도로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삼배천 안에다가 곡물망에다가 파쇄된 특수한 맛을 내주는 그런 보리들을 집어넣고 이 물에다가 이제 담궈놓고 제가 수업할 거예요. 그동안 우러나게. 그렇게 수업 끝나면 이제 망 건지고 우러낸 물에다가 오늘 원액캔 똑같아요. 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맹물 썼잖아요. 저번 주랑 오늘은. 원액캔을 다음 주도 녹일 거예요. 원액캔을 녹일 건데 그 원액캔을 우리는 이제 맹물을 썼죠. 저번 주랑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일종의 육수에다 녹이는 거예요. 그 육수는 우리가 삼배천에다가 곡물을 담가서 우려낸 물에다가 녹일 겁니다. 그래서 뭐 만드는 과정 자체는 이제 수면 맞추고 이런 것까지 똑같아요. 다만 달라지는 건 한 시간에 끓임 공정이 추가가 되고 식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네? 곡물을 우리게 되고요. 곡물은 대략 한 30분 정도 우릴 거예요. 요것까지 준비를 좀 해주시면 돼요. 오시자마자 저거 깨끗하게 스테인리스 통 씻어가지고 14리터 그 다음에 온도는 70도 저기 지금 붙어있는 온도계 있죠. 스테인리스 통에 걔는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탐침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수면이 낮으면 안 잠겨요. 측정이 안 돼요. 이게 좀 높아지면 측정이 되는데 저거 보시지 마시고 온도계를 직접 꽂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물을 벽에다 팩트 안에다 실내가 되고 깨끗한 네네 깨끗해요. 세척 안 하셔도 돼요. 네 세척 안 하셔도 돼요. 빨리 근데 그 병을 오는 거 보면 병에 세척하고 세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소독하면 제일 좋죠. 저 병 자체도 분무기로 18개, 17개를 다 뿌려가지고 소독하면 좋은데 제 경험상 그리고 알코올 자체가 천연 소독제예요. 이미 술이 만들어졌죠? 웬만하면 잘 안 상해요.
그래서 그냥 병이 판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맥주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봤을 거잖아요. 네. 병입 단계에서 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상한 애들은 진작 상하고요. 병입 단계에서 상한 적은 잘 없었어요. 건조되기 때문에 일단 뭐 필터링들은 거의 없는데 속에 혹시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그럴 경우에는 물로 한번 헹구시고 소독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지금 새 제품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주차 결과물을 병입을 했고 저 안에서 2주간 둘 겁니다. 저 안에서 2주간. 지금 병입을 하시고 바로 냉장고에 넣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입을 하고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이 안 생기겠죠? 탄산이 왜 안 생기죠? 효모가 활동하는 온도가 아니니까 안 생기겠죠? 냉장고는 너무 차가워서. 그죠? 그러니까 병입을 한 다음에는 발효했던 온도 그대로 에일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 18도에서 20도 사이에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저 병이 엄청 딱딱해져 있을 거고요. 다다음 주에 보면 돌덩이같이 딱딱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에서 탄산은 막 나오고 있는데 나갈 곳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해져 있을 거예요. 탄산, 그 병 자체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 동안 뒀다가 먹을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6시에 시작합니다. 시간 착각하시면 안 돼요.